모든 프리메이슨 단원들이 템플 기사단의 유산에 접근했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오히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접근할 특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성서에 대한 해박한 지식, 애녹서와 같은 신비한 글에 대한 학자적 관심, 프리메이슨 단원 내에서도 사색적인 경향을 지닌 사람이 이런 극소수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프리메이슨 역시 언약궤가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는 솔로몬 성전 기사단의 신비한 유산 가운데 일부를 상속받았습니다. 자신이 14세기에 대륙으로부터 피신한 템플 기사단원들을 환영했던 왕의 먼 후손이라고 주장했으며, 에티오피아를 방문했던 외국인들 가운데 가장 대담하고 단호했던 사람인 키네오드의 제임스 브루스가 가장 유명합니다. 제임스 브루스는 프리메이슨의 특권을 가진 집단에 들어갈 수 있는 이상적 후보, 즉 언약궤의 마지막 봉안처와 관련된 템플 기사단의 전설을 연구하기에 가장 적절한 인물이죠. 제임스 브루스의 여행기에는 에티오피아의 문화가 아직 고대의 기원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나오지 않은 시기의 상태 그대로 독특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더욱이 이 스코틀랜드인 모험가는 대단한 학자이기에 지나치게 과장을 한다거나 사실을 부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약궤를 추적했다고 보기엔 여행기에 숨겨진 내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욱이 여행기는 단순히 나일강의 발원지를 찾으러 간다는 내용이 주였습니다. 도대체 브루스는 무엇의 영감을 받아 에티오피아로 간 것일까요? 나레이터 레어라스트가 진행하는 언약궤 시리즈 제임스 브루스 이야기 시작합니다. 1730년에 스코틀랜드의 저지대 지방 키네오드에 있는 가족 소유지에서 태어나 190cm 이상의 키에 무척 뚱뚱하기도 해서 제임스 브루스는 거인 같았다고 하는데요. 한 동시대인은 그를 공짜로 본 사람 중에서는 가장 키가 큰 사람이었다고 묘사하기도 했죠. 1754년 프랑스를 여행하던 중에 그의 첫 부인 에이드리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는 첫 부인을 잃은 충격에서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죠. 우울과 불안에 사로잡힌 브루스는 거의 쉬지 않고 여행을 하기 시작했으며, 가는 곳마다 뛰어난 재능으로 새 언어를 습득했죠. 우선 유럽으로 가서 벨기에에서는 결투를 하고, 배를 타고 라인강을 따라가 보고, 이탈리아에서는 로마의 유적지를 살피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아랍어 사본들을 연구했습니다. 그 후 정부에서 그의 언어적 재능을 인정하여 알제리의 영국 영사관에서 외교관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브루스는 나중에 그곳에서 북아프리카 연안을 따라 광범위하게 여행하면서 카르타고의 유적지를 찾고 계속해서 성지로 가서 다른 고대 유적지 몇 곳도 탐사했습니다. 또 측량 및 항해 기술도 익히는데, 이 기술들은 나중에 그가 에티오피아를 여행할 때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그는 이전에 에티오피아를 여행했던 사람들의 모든 글을 꼼꼼하게 읽는 등의 철저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가 1768년에 카이로에 도착하여 서사시적인 여행을 시작했을 때에는 그 나라에 대해서 이미 많은 배경 지식을 쌓은 상태였습니다. 다섯 권의 두툼한 책으로 된 제임스 브루스의 여행기를 살펴보면, 브루스는 언약궤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훨씬 더 모호하고 기만적인 태도로 보입니다. 브루스는 다음과 같이 자신이 성스러운 도시 악숨을 방문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에는 언약궤가 보존되어 있다고 한다. 이들의 터무니없는 건설에 따르면 언약궤는 메넬리크가 에티오피아로 돌아올 때 그의 아버지 솔로몬에게서 훔쳐온 것이라고 한다. 구약의 고대 사본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은 나도 믿는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어쨌든 그것은 그란유에 의해서 파괴당했다. 그런데도 거짓으로 여전히 이곳에 있는 척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왕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이다. 요컨대 브루스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성궤는 악숨으로 온 적도 없으며, 메넬릭과 솔로몬의 이야기는 그저 터무니없는 전설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교회에 보관되어 있던 유물은 구약의 고대 사본일 수밖에 없고, 그 유물조차 그란유가 파괴하여 이제는 없다는 것이죠. 브루스가 앞에서 인용했던 그의 말과는 달리 실제로는 메넬리크, 솔로몬, 시바 여왕에 대한 에티오피아의 전승을 터무니없는 전설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전승을 무척 존중했죠. 브루스는 시바 여왕은 역사 속의 실제 인물이며, 그녀 또한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왕의 궁정으로 여행을 했으며,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녀가 다른 나라가 아닌 에티오피아 출신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이는 케브라 나가스트의 큰 무게와 역사적 진정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나 묘하게도 브루스는 다른 주요한 세부 사항들은 다 다르면서도 이 지점에서는 언약궤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요. 에티오피아 민족서사시에서 언약궤가 차지하는 중심적이고 총괄적인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의도적인 생략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브루스가 악숨을 방문한 때는 1770년 1월 18일과 19일입니다. 이 이틀은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가장 중요한 축제인 팀카트 축제를 하는 날입니다. 다른 때와는 달리 바로 이 축제 기간 동안에는 언약궤가 화려한 천에 쌓여 속인들을 언약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행렬 속으로 실려 나오는 것이 전통이죠. 따라서 브루스는 속인으로서 그 성스러운 유물에 거리낌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행사 때를 골라 악숨에 간 것입니다. 더욱이 브루스는 에티오피아의 흑인 유대교도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서도 자세하고 독창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이런 노력 때문에 브루스는 팔라시아 사회의 연구에 지속적인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잃어버린 성계를 찾는 일에 완전히 들어맞는 일이죠. 아디스 아바바의 역사학자 벨라이 게다이는 브루스의 동기에 대해 연구하여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우리 에티오피아인들은 제임스 브루스가 나일강의 발원지를 찾으러 우리나라에 온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가 그냥 그런 척했다고 말하죠. 우리는 그에게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우리나라에 온 진짜 이유는 우리의 보물을 훔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문화적 보물 말입니다. 그는 많은 귀중한 문헌들을 유럽으로 가져갔습니다. 예를 들면 에녹서 같은 것 말입니다. 또 다른 황제의 창고에서 케브라 나가스트의 옛 사본도 하나 가져갔습니다. 브루스는 에티오피아를 떠나면서 실제로 케브라 나가스트를 가져갔습니다. 황제의 보관소에서 그 엄청난 책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브루스 자신이 직접 그것을 필사한 사본도 가져갔죠. 한참 뒤에 브루스는 두 문헌을 모두 옥스퍼드 대학교의 보들리 도서관에 기증했으며 그것은 오늘날까지 그곳에 남아있습니다. 18세기 이전의 학자들은 에녹서가 완전히 사라져 찾을 수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에녹서는 그리스도 탄생 오래전에 쓰인 것으로 유대교의 신비주의 문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다른 책에서 언급되는 것을 통해서 단편적으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브루스는 에티오피아에 머무는 동안에 사라진 에녹서의 사본 몇 개를 얻음으로써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것들은 유럽이 처음 보는 에녹서의 첫 완전한 반본들이었죠. 더욱이 에녹서는 프리메이슨 단원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으며 브루스의 시대로부터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시대에 어떤 의식들은 에녹을 이집트의 지혜의 신 토트와 동일시했습니다. 브루스는 프리메이슨에게 아주 귀중한 에녹서를 무려 3권이나 에티오피아에서 가져왔죠. 영국의 프리메이슨 백과사전 로얄 마소닉 사이클로피디아에서 에녹과 관련된 프리메이슨의 다른 전승들을 기록해놓은 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녹은 문자 발명가였고 사람들에게 건축기술을 가르쳤으며 홍수 이전에 진짜 비밀들이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막기 위해서 위대한 비밀을 동양에 하얀 바람에 새겨 땅속에 감추어두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여전히 추적하고 있다. 그가 에녹서를 한 권도 아니고 세 권이나 가져오기 위해서 그 고생을 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그가 회피하는 태도나 부정직한 태도로 보인 것에 대한 모든 수수께끼는 저절로 풀리죠. 이미 그가 언약궤에 특별한 관심이 있었음을 확신할 수 있죠. 즉 스코틀랜드의 프리메이슨 단원으로서 그는 에티오피아에 성계가 있다는 템플 기사단의 전승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천 쪽이 넘는 그의 여행기 어디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론에 이르게 해줄 만한 실마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더욱이 제임스 브루스는 여행기 외에 구체적인 기록을 남길 수 없었습니다. 1794년 제임스 브루스는 집에서 손님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나서 손님과 함께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죠. 큰 비극이었습니다. 제임스 브루스가 여기서 죽었으니까요. 언약궤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 브루스. 하지만 그 최후는 초라했습니다. 스코틀랜드 프리메이슨 단원 중 극소수의 사람들, 그 중에서도 성서에 대한 해박한 지식, 신비한 글에 대한 학자적 관심, 경외심을 지닌 사람만이 언약궤에 대한 전설을 연구했을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프리메이슨은 솔로몬 성전 기사단의 신비한 유산 가운데 일부를 상속받았기에 연구할 명분이 있었죠. 에티오피아를 방문했던 외국인들 가운데 가장 대담하고 단호했던 사람인 키네오드의 제임스 브루스.
그는 3000페이지나 되는 여행기에서 자신이 언약궤의 진정한 위치를 찾았다고 암시하며 귀국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최후는 초라했죠. 다음 영상에서 언약궤가 진정 숨어있는 그 마지막 장소를 알아보겠습니다.